배우 한예슬이 미국 일정을 마치고 한 달에 만에 귀국한다. 한예슬은 미국에서 개인적인 일정을 마치고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앞서 한예슬은 지난달 개인 일정을 위해 남자친구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예슬은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고 7월 15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으며 미국에서의 일상을 팬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한예슬은 미국에서 남자친구와 외식을 하고 골프를 치고 해변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는 등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소통했다. 한때 한예슬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사진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사진을 찍을 때만 마스크를 벗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김용호와 악플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방송인 박수홍의 고소 예고에도 불구하고 김용호가 또 적격 영상을 올렸다. 지난 8일 김용호는 박수홍과 48시간을 피해자의 고백이라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김용호는 박수홍의 다홍이는 철저하게 기획된 상품이다. 박수홍 회사 등기부를 보면 유튜브 개설 전에 회사를 설립했다. 다홍이가 인기를 얻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애초에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김용호는 박수홍이 예전 여자친구에게 뭘 해줬는지 아냐며 제보받은 쪽지 사진을 공개했다. 또한 박수홍은 정말 한심하다며 박수홍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A씨가 보낸 추가 메일을 공개했다. 메일에는 고소를 한다는 박수홍을 보며 어느 때보다 억울하다. 그쪽에서 만약 저를 고소한다고 해도 저도 맞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박수홍은 김용호의 거듭된 폭로에 지난 3일 결국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수홍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에서 측은 2021년 8월 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모욕, 건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유튜버 김용호와 그에게 허위 제보한 신원 미상의 제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호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수차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박수홍과 그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 모욕했다고 밝혔다. 법인 측은 김용호의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해 박수홍 측에 연락을 취하거나 박수홍 측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노림수라고 여겨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며 하지만 김 주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박수홍의 방송 및 연예 활동에 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이들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과거의 오늘 8월 9일 다사다난한 연예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화제의 드라마가 해피엔딩 종영을 맞았고 인기 개그우먼이 갑작스런 형제상을 당해 안타까움을 안겼던 바다. 의료사고를 당해 충격을 안겼던 여배우는 사고 이후 처음으로 당당하게 공식 석상에 섰다. 오센 타임 머신과 함께 떠나는 N년 전 오늘 사이코지만 김수현, 서예재, 키스 꽉 닫힌 해피엔딩 2020년 8월 9일 이날 최종회가 방송된 TVN 토일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는 김수현, 문강태역, 서예재, 고문영역 이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며 완벽한 해피엔딩을 그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강렬하게 키스를 나눴고 함께 하룻밤을 보냈다. 김수현과 서예재의 영원한 사랑 그리고 오정세의 독립으로 가슴 벅찬 해피엔딩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힐링을 안겼다. 그리고 이날 방송은 7.3%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내 시청률을 기록했다. 마지막까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유종의 미를 거둔 셈이다. 특히 김수현은 섬세한 내면 연기로 역시 김수현이라는 평을 끌어냈고 서예진은 찰떡 같은 캐릭터 소화력으로 인생 캐릭터를 경신했다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서예진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은 이 드라마 이후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때 아닌 과거 사생활 논란으로 현재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김민경 남동생 비보 응원 플러스에도 물결 2019년 8월 9일 개그우먼 김민경이 이날 형제상을 당해 애도 물결이 이어졌다. 당시 비보를 접한 김민경은 곧바로 고향 대구로 향했고 관계자는 고인의 사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더라고 전했다. 네티즌은 자신의 일처럼 마음 아파하며 김민경에게 위로의 글과 애도의 마음을 전했던 바다. 이후 2020년 8월 김민경은 한 방송에 출연, 지난해 동생이 하늘나라로 가고 엄마가 지금까지 힘들어한다. 나까지 힘들어하면 엄마가 너무 힘들고 나는 더 말을 못하겠고 내 감정을 누를 수밖에 없더라고 속내를 드러내 안타까움을 안기기도 했다. 김민경은 2008년 KBS 23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후 코미디 TV, 맛있는 녀석들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배우 한예슬이 이날 의료사고 이후 첫 공식 석상에 파격 의상으로 등장, 시선을 싹쓸이했다. 이에 한예슬은 감사합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한예슬은 이날 서울 서초동의 한 브랜드 입점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이는 한예슬이 의료사고 이후 처음으로 서는 공식 석상이라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렸다. 이날 한예슬은 재킷 스타일의 블랙 미니드레스를 입고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와 몸매를 뽐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건 깊이 파인 넷크리스 라인. 누드 톤 톱으로 착시 효과를 보이는 의상은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여기에 갈색 웨이브 헤어스타일과 당당한 표정, 눈빛 등을 더해 고급스럽게 섹시하다는 평가를 얻었다. 한 예술을 향한 대중들의 반응은 대체로 예쁘다, 반갑다 등의 호의적인 것들이었고 실시간 검색어까지 등장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에 한 예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기사 사진을 게재한 뒤 감사합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앞서 한 예슬은 앞서 그해 4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폭로해 논란에 휩싸였다. 한 예슬은 육안으로 봐도 흉한 상처를 공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수술을 진행한 서울 강남의 모 병원과 집도인은 의료사고를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고 한 예슬에게 피해 보상과 치료를 끝까지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한 예슬은 팬들을 안심시키는 근황을 순차적으로 공개했고 운동에 매진하며 몸매와 건강관리를 이어갔다. 한 예슬은 얼마 전 이와 관련해 병원 측으로부터 보상비로 1억 원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흉터는 한 예슬이 2018년 지방종 제거 수술을 하다가 해당 부위의 피부에 화상을 입는 의료사고를 당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그는 지울 수 없는 흉터를 갖게 됐고 보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연을 털어놓았다. 최근 올라온 화보 촬영장 사진에서 한 예슬은 설색 테이프를 붙여 흉터 부위를 가렸다. 이를 본 팬들은 오늘도 깜찍 예쁘세요. 상처 마음 아파요. 상처 살짝 보이는데 마음 아프다. 이미 잊고 지난 사건 언니는 마음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속상한 건 내가 할래든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예슬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10세 연하 남자친구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당당히 고백해 뜨거운 관심과 많은 응원을 받았다.